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8일 월요일 대박클럽 진행의 최은정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또다시 하락하면서 1552선까지 내려왔습니다. 남유럽 국가들의 재정 위기에 대한 우려감으로 투자 심리가 급속도로 위축됐고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장중 2천억 원 이상 순매도하면서 지수에 하방 압력을 가했는데요. 달러 강세가 이어지면서 원달러 환율은 지난주 금요일 20원 폭등한 데 이어 오늘도 올랐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1171원 90전까지 상승했습니다. 유럽발 금융위기 우려로 11일로 예정된 금통위에서는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예상이 우위에 서 있는데요. 국내적으로는 불안감이 팽배해져 있지만 해석학에 따라서는 지금을 매수 기회로 이용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대박클럽 먼저 시작하기 전에요. 여러분들의 참여 방법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러분의 친절한 투자 파트너 대박클럽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문자메시지를 통한 참여 방법입니다. 지금 015-8500-1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세요. 문자메시지 발송료 부담 없이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를 통한 참여 방법입니다. 1599-7770번으로 전화를 해주세요. 전화로 고수와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보유 종목에 대한 명쾌한 진단의 기회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www.centiv.co.kr 서울경제TV 홈페이지의 게시판을 통해서도 언제나 궁금한 점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대박클럽!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빠르게 종목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대박클럽 클릭하시고 고수는 해결사 란에 남겨주시면 저희 전문가가 빠른 시간 안에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벤트가 하나 더 있죠. 재미있는 사연과 함께 닉네임을 보내주시는 분들 중에 제가 두 분을 추첨해서 색채의 연금술사 루우전 티켓을 두 장씩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주 당첨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휴대폰 뒷자리 4477님, 대박솔로몬님, 나비 넥타이가 멋지시네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고요. 또 한 분이죠. 0249님은 솔로몬의 가르침이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문자를 주셨습니다. 이 두 분께는 루우전 티켓을 두 장씩 보내드렸습니다. 오늘도 더욱더 재미있는 문자로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릴게요. 자, 대박클럽의 첫 코너죠. 고수들의 하이라이트를 이어갑니다. 네, 오늘도 역시 하이리치에서 리서치 센터장을 맡고 계신 솔로몬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솔로몬님. 네. 오늘도 장이 빠졌습니다. 이렇게 네. 하락이 연일 계속되고 있는데 고수익 올리신 분들은 꼭 있으시더라고요. 오늘은 어떤 분이십니까? 네, 최근에 이제 지수가 계속해서 많이 빠지고 있는데요. 네. 또 이러한 그 지수 관련 대형주들 이외에 테마주들, 개별 재료 보유한 종목들은 변동성이 좀 심하게 나오는 그런 상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변동성이 심한 부분들을 이용해서 단기 매매를 또 잘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또 이러한 기회를 또 이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저희 뭐 전문가 여러분들도 계시지만은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이렇게 변동성이 큰 개별 종목 재료를 보유한 종목들의 이런 변동성을 이용하기에는 또 전문가분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오히려 더 낫다 하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네, 이제 많은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이러한 흐름들에 쫓아가고 따라하기는 좀 어렵지만은 또 이러한 그 변동성을 이용해서 전문가들은 또 잘 이용할 수 있는 오히려 기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요. 또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또 한 수 배워볼 수 있는 기회도 되지 않을까. 우리가 이 하이라이트 시간에 종목들을 어떤 시점에서 매수하고 어떤 시점에서 또 매도를 하는지를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루하루 이렇게 눈여겨보신다면은 아마 또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은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변동성이 심한 장세를 오히려 기회로 이용하신 분은 오늘 어떤 분이십니까? 네, 사실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이러한 그 단기 변동성에 관련된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사실 준비가 안 된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따라하기에는 사실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네. 그래서 충분히 사전적인 어떤 지식, 스킬 같은 경우를 습득하신 다음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그 고수익을 내신 전문가는 초심 과 상도가 네. 이끌고 있는 두 분의 전문가가 이끌고 있는 위너스 클럽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오늘 대아 TI를 가지고 단기 매매를 한 듯합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지를 한번
좀 들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네. 추심님은요, 최근 고수익을 자주 내시고 계신데요. 아마 시장 상황이 흔들리지 않고 초심을 잘 간직하시는 것이 비결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추심님을 전화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추심님. 네. 네, 대아TI로 오늘 고수익 올리셨다고 들었는데요. 네. 몇 퍼센트나 올리셨고 지금도 보유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금요일 종가에 이제 매수를 해가지고요. 네. 11% 정도 수익을 발생시켰고, 일단은 지금 장이 좀 불안해가지고 현금화 상태 이제 차익을 했죠. 11% 수익을 보신 거네요. 네. 네, 대아TI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렇게 전문가들이 최근 들어서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신 종목인 것 같은데요. 네. 대아TI 같은 강세는 어떻게 발생이 되는 건지, 그리고 또 초신님은 어떤 전략으로 접근을 하셨는지 좀 들어볼게요. 네, 아까 일단은 솔로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그 매매를 함에 있어가지고 어떤 변동성이 잦은 그리고 좀 큰 종목군들 이런 것들을 매매를 하는 게 좀 위험성이 있어 보일 수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특히 지금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들에 있어가지고 뭐 지수 관련주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세를 주기에는 좀 빡빡한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떤 정부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체크를 해서 공략을 하는 게 좋겠는데 일단 대아TI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정부랑 그 미국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이제 고속철 사업에 관한 양해각서를 이제 체결을 할 것으로 이제 11일 날요 체결을 할 것으로 이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그 체결이 된다라면은 대략적으로 한 사업 비용만 본다라면 400억 달러 규모이기 때문에 지금 이 미국 고속철 사업을 이제 수주를 할 경우에 이 철도 제어 시스템 업체인 대아TI 같은 종목군들이 수익을 거둘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했어가지고 일단 종가 베팅을 해서 수익을 노렸습니다. 그럼 네. 결국은 지금 시장 흐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어떤 정부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봐서 이런 종목군들을 하면 오히려 대형주보다 훨씬 더 안정적인 그런 수익들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초심님. 장이 네. 참 어려운데요. 개인 투자자들은 손해가 네. 좀 심하게 나고 있는 상황인데 전문가들은 네. 대응하기가 좀 어떤가요? 일단 그 대응을 함에 있어가지고 시장에 좀 유연하게 대처를 한다라면은 훨씬 더 수월하겠죠. 특히 전문가 말 그대로 전문가라면 프로지 않습니까? 그러면 프로답게 시장에 대한 흐름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대응을 하면 훨씬 수월한 수익을 거둘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초신님,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네. 앞으로 장이 좀 어떻게 움직일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일단은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쉽게 뭐 추세 반전을 보여준다라거나 이러기에는 조금 여러 가지 그 복합적인 부분들에서 어떤 그 유럽 쪽에서의 어떤 재무적인 리스크라든지 미국 쪽에서 아직까지 그 해결되지 않고 있는 은행 규제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들리고 있기 때문에 일단 당분간은 좀 지켜보고 그다음에 이번 주에 이제 그 옵션 만기가 끝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추석 설이죠. 설 연휴를 쉬고 나서 시장을 좀 그때부터는 좀 바라봐야 되는 그 전까지는 좀 리스크 관리 쪽에 중점을 두면서 매매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초신님, 설 네. 연휴 전에 또 한 번 전화 연결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요. 오늘은 초신님께 대아TI라는 종목으로 11%의 고수익을 내셨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요. 여러분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는 시간이죠. 왕초보 최현정의 투자 얘기를 시작합니다. 네, 왕초보 최은정의 투자 일기를 이어갑니다. 시장은 이틀째 하락했는데 왕초보 최은정이 가진 종목들의 움직임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먼저 제가 가진 종목부터 확인을 해드릴게요. 장이 안 좋으니까 뭐 매매를 하기도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그대로인데요. LG화학과 게임빌이 20%씩 있고요. 휴맥스, 아가방컴퍼니, 중국원양자원, 하림 이렇게 10%씩 들고 있습니다. 솔로몬님, 네. 지난주까지는 코스피 지수의 낙폭 대비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의 하락폭이 뭐 양호하다라는 생각을 들었었는데요. 네. 오늘은 또 그렇지가 않네요. 참 어렵습니다. 네. 시장 자체가 지금 굉장히 변동성도 심하고 또 기본적인 수급이 약하다 보니까요. 일반적으로 이제 웬만한 강한 어떤 모멘텀이나 재료, 정책적인 이러한 재료들이 뒷받침이 되지 않는 이러한 종목들은 아직까지는 뚜렷한 변화를 모색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조금 이른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주 이후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들은 아마도 이번 주가 하나의 고비, 하나의 어떤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자, 오늘도 보면은 지수가
뭐 적지 않게 빠졌습니다. 장중에 이제 1550선을 이탈하기도 하고 흐름들이 아주 안 좋았는데요. 사실 이러한 흐름들을 보면은 매도 물량이 많았어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수요가 없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은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관망 상태에 있다라고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더 옳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2천억이 넘는 대규모 순 매도가 있었습니다만은 사실 외국인들의 이러한 매도 규모 자체도 어떤 면에서 보면은 매도 규모, 절대적인 매도 규모가 많았다라고 평가하기보다는 오히려 매수가 적었다라고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전체적으로 사고 파는 거래 대금 자체가 예전에 어떤 평상시 수준에 비하면 한 6, 7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만큼 전체적으로 관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또 오늘 같은 경우에 보면은 여전히 프로그램 차익거래 매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 차익거래 매도가 많이 나오는 이유는 선물이나 옵션 쪽에서의 변동성을 이용한 투기적 거래들 또 약세 심리를 이용해서 이런 투기적인 매매를 하려는 그런 세력들에 의해서요. 선물 흐름들이 좀 상대적으로 좀 더 안 좋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인 수요가 약한 상태에서 프로그램 차익거래 매도가 계속 나오면서 지수를 계속해서 압박하는 그런 형태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형주들은 더더욱이 지금 힘이 없는 그런 상태고 또 이러한 힘이 없는 상태에서 일부 정책 관련 테마주들 중심으로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다시 말씀드리면은 지금은 매도가 많다라기보다는 오히려 매수가 없는 그러니까 다들 관망을 하겠다, 불확실하다라는 얘기죠. 그렇지만 이제 이러한 그 투기적인 파생 상품 쪽에서의 투기적인 그러한 변화들은 아마도 이번 주 목요일 날 옵션 만기를 통해서 하나의 어떤 큰 전환점, 변화들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파생 쪽, 특히 이제 선물, 옵션 쪽에서의 외국인들 매매 흐름들을 보면요. 비교적 선물 시장 쪽에서 매도 포지션을 취하기보다는 오히려 매수 포지션을 취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네. 또 옵션도 보면은 콜 옵션 같은 경우에는 윗방향 또 풋 옵션 같은 경우에도 윗방향 지수가 올라가는 쪽에다 오히려 전체적인 그 투자 금액이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을 보면은 어쨌든 이번 주 주초가 하나의 어떤 중요한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다소 좀 흐름들이 약화되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은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시장에 대해서 어떤 큰 극단적인 쪽으로의 어떤 방향성 위쪽으로도 지금 당장에는 뭐 생각하기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또 그렇다고 아래쪽 방향으로도 또 지금 현재 대부분 뭐 손절매를 하는 부분들은 조금 재고를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기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대세 하락장이다라고 평가하지는 않는 만큼 이번 주 목요일이죠. 옵션 만기를 전후해서 변곡점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좀 체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왕초보 최은정이 갖고 있는 종목들을 좀 봐야 할 텐데요. 솔로몬님. 네. 옆에서 듣고 있는데 한숨부터 쉬시네요. 네. 네, 안 봐도 알 것 같아가지고요. 네.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네. 아가방 컴퍼니가 오늘까지 해가지고 제가 이제 손실률이 22%가 났는데요. 네, 예.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솔로몬님께서 한 2,800원 선까지 올라오면 그때 정리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솔로몬님께서 옆에서 이렇게 이제 뭐 지도를 해주시니까 들고 네. 있기는 하는 건데요. 네. 사실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22%의 손실을 본 상태라면 손절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게 되지 않을까요? 뭐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결과적으로 네. 손절을 못한 부분들은 좀 아쉬움이 남는 그런 흐름들입니다. 네, 사실 뭐 마땅하게 손절을 해야 될 그런 어떤 기회도 없었기 때문에 어정쩡하게 지금 계속해서 마치 이제 끌려 들어가듯이요. 예, 지금까지 이끌려져 내려왔는데 지금 보면은 제가 지난번에 반등이 나오면 한 2,800원 선 정도. 네, 지금 제가 차트상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 정도가 굉장히 강한 저항대가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바로 돌파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대략 저 정도 선에서의 어떤 저항을 감안해가지고요. 어느 정도 선에서는 좀 손절을 해두고 다시 다른 종목으로 교체 매매하는 것이 전체적인 수익률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렇게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네, 손절을 할 수 있는 타이밍도 주지 않은 종목이었습니다. 아가방 컴퍼니, 저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경우에 또 대응을 하기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솔로몬님, 네. 그렇다면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네. 어느 정도 나는 이 정도 손실이 났을 때 과감하게 손절을 해야겠다라는 기준이 있는 게 중요할까요? 그 기준은 사실
딱히 뭐 정해져 있는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네.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은 뭐 3%를 기준으로 설정해서 내가 사서 3% 이상 안 움직이면은 뭐 바로 손절매를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일반적으로 뭐 5% 또는 뭐 10%를 기준으로 설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반드시 5%나 10%가 뭐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고요. 기관 투자가들 같은 경우에도 손절매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그것도 이제 기관들의 경우도 이러한 그 절대적인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 또는 각 회사마다 규정에 의해서 그 손절 라인은 정해져 있는데요. 많게는 한 30% 정도 손실 30% 정도까지는 그냥 그대로 홀딩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네. 일반적으로는 한 보통 보면 한 20%대 정도 선에서 이제 고민을 하는 그런 기준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선이 딱 절대적인 기준이다 하는 부분들은 투자 스타일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단기 매매하는 경우라면 조금 짧게 잡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네. 중장기적으로 같이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같으면은 그렇게 큰 뭐 손절매 기준이 크게 의미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제 포트폴리오를 확인해 보기가 조금은 겁이 나는데요. 일단은 변동성이 심했으니까요. 목요일까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제가 갖고 있는 종목들 다시 한번 확인을 해드릴게요. LG화학과 게임빌, 휴맥스, 아가방컴퍼니, 중국원양자원, 하림 이렇게 여섯 종목이 있고요. 이제 개별 종목별로 수익률을 좀 보겠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는 오늘 1.9% 선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수익권 내로 들어와 있고요. 하림이 비교적 강하죠. 2.9% 지금 현재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다른 종목들은 오늘도 조금씩 빠지면서 하락률이 만만치가 않은데요. 일단 아가방컴퍼니가 22% 정도 마이너스 수익률을 내고 있습니다. 전체 포트를 한번 볼게요. 수익률입니다. 1.24% 손실을 보고 있는데요. 12만 4천 원 정도가 지금 손실이 난 상태입니다. 목요일을 전후로 해서 제가 갖고 있는 종목들도 다시 상승 반전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왕초보 최은정이 연이어진 지수 하락으로 약간은 흔들렸었지만 이럴 때일수록 인내심이 필요하겠죠? 솔로몬님. 네. 옆에서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요. 네. 불안하지 않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네. 제가 한 가지만 좀 짧게 좀 말씀을 네. 드리자면은 여러분들도 이제 지금 상당수 종목들이 손실 상태로 접어들어서 지금, 지금이라도 손절매를 해야 될까 아니면은 그냥 좀 더 들고 가볼까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딱히 지금 뭐 손절매를 하지 마세요 또는 하세요라고 할 수 있는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종목별로 좀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충분히 우량주의 경우에는 손절매를 굳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 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일부 그 테마 유행에 따라서 휩쓸려서 급등을 했거나 가치가 뒷받침이 되지 않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 관리를 또 철저히 해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이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늦지 않은 종목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만 충분히 기업의 가치가 좋은 종목들은 너무 성급하게 지금 굳이 매도하실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요. 지혜로운 솔로몬의 명쾌한 주식 강의 시간 솔로몬의 시크릿을 이어갈게요. 재테크 어떻게 하는 게 효과적일까요? 우리 경제의 반짝이는 흐름이 보이는 시간 재테크 해결사 센 경제 매거진과 함께하세요. 경제 뉴스를 통해 재테크를 말한다. 주간 경제 이슈를 서울경제신문 경제 전문 기자와 업계 전문가가 심층 분석해주는 더센 뉴스. 재테크의 시작은 생활 가까이에서 일상 속에서 돈 벌 수 있는 생활 속 재테크 현장 재테크 플러스. 경제 전문가의 수준 높은 재테크 강의를 안방에서 편안하게 만나보세요. 금융, 부동산, 보험 등 투자 상품의 핵심 알맹이만 쏙쏙 뽑아서 알려드리는 잘 벌고 잘 사는 법. 각계각층 명사의 이야기를 통해 성공을 체험해보는 퍼스트 클래스. 매주 금요일 오전 11시 대한민국 대표 재테크 프로그램 센 경제 매거진에서 재테크의 모든 것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깊이 그리고 재미를 동시에 추구하는 토크쇼 같은 인터뷰 홍현중의 위디 저널리스트의 날카로운 시각 그리고 위트로 홍현중 해설위원이 이 시대의 아이콘들을 찾아갑니다. 매주 화요일 유쾌한
자세한 직접 담론의 장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기존 인터뷰와 차별화된 고품격 토크 프로그램 홍현종의 위디. 서울경제TV에서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증시 현장이 여러분의 눈앞에 펼쳐집니다. 이 시각 증시 상황과 아시아 증시 동향, 그리고 전문가의 발빠른 증시 진단까지 국내는 물론 글로벌 증시의 흐름까지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맞춤형 증시 뉴스 나우 경제 브리핑과 함께하십시오. 서울 경제 TV. 솔로몬의 지혜로운 명강의 솔로몬의 시크릿을 시작합니다. 먼저 시작에 앞서서 지난주 돌발 퀴즈 정답부터 말씀을 해드려야겠죠. 지난주 문제는요. MACD 곡선의 매수 신호는? 라는 거였는데요. 정답은 1번. MACD 곡선이 시그널선을 상향 돌파할 때가 매수 신호다라는 게 정답이었습니다. 정답을 맞춰주신 모든 분들께는 하이리치 증권방송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무료 이용권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첫 번째, 장중에 시황 방송을 무료로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 상담도 받을 수 있고 종목 추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본격적으로 솔로몬의 시크릿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MACD 보조지표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봤는데요. 너무 쉽게 설명을 해주셔서 이제 기술적 분석의 달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솔로몬님. 네. 네. 오늘은 어떤 내용들로 채워지나요? 네. 원래 오늘은 변동성 지표 시간인데요. 그래서 변동성 지표 중에서 일반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을 하는 스타캐스틱 차트를, 보조 차트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제가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네. 아무래도 이 스타캐스틱 차트가 최근에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는 게 득보다는 오히려 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잠깐 한번 스타캐스틱 차트가 어떤 것인지 최근에 어떤 모습이었는지 한번 볼까요? 네. 네. 네, HTS를 화면을 통해서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스타캐스틱 차트는 최근 일정한 기간 사이에 주가의 최고점과 최저점의 그 변동폭을 설정해 놓고 그 사이에서 지금 현재 주가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를 판단하는 부분들이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이렇게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기준에 의해서 설정이 되어 있는 이 스타캐스틱 차트를 보면은 매수와 매도 신호가 너무 빈번하게 출현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활용 가치가 과연 잘 모르는 일반 개인 투자자들에게 얼마만큼 활용 가치가 있을까 좀 의구심이 들어서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 않기로 지금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컨대 이런 시점에서 매수 신호 나왔다가 또 매도 신호 나오고 중간중간에 매수, 매도가 너무 자주 반복이 되거든요. 또 이번에도 보면 아래쪽에서 매수 신호가 나왔는데 또 보면은 어제 오늘 사이에 또 매도 신호가 또 떨어지고 있는 이러한 상황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거의 유용하지 않은 그런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물론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이제 과거에 보면 이런 시점에서 매수 신호가 한번 나왔고 또 지금 제가 또 표시하는 이러한 시점에서는 적절하게 또 매도를 하라는 그런 신호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만은 너무 이렇게 잦은 매매 신호가 나온다는 것은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오히려 득이 안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스타캐스틱 차트에 대해서는 보조 차트에 대해서는 일단 저 솔로몬 시크릿 시간에는 다루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사실 네. 개인적으로도 스타캐스틱 차트는 거의 참고를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거 대신에 변동성 지표로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이격도 분석에 대해서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활용 가치가 높고 조금 더 실용적이면서 초보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차트를 설명해 주신다는 말씀인데요. 그 중에 네. 하나가 이격도 차트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격이라는 것은 제가 말 그대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떨어져 있다. 기본 추세에서부터 얼마만큼 많이 벗어났느냐 하는 그런 얘기들이거든요. 자, 칠판을 통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예를 들어서 기본
주가가 이러한 기본 추세를 갖다가 보여주고 있을 때요. 주가는 이 기본 추세를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좀 오르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면서 이러한 흐름들을 보여줄 겁니다. 근데 어떨 때는 이 이격이 기본 추세에서 너무 많이 벌어져 있을 때, 너무 높게 올라갔을 때는 단기적으로 조정이 들어오게 되고요. 또 반대로 너무 많이 떨어졌을 때는 또 기본 추세를 향해서 다시 회복을 하는 그런 흐름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거거든요. 자, 이러한 그 기본 추세라는 것들은 그럼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기본 추세로 많이 이제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부분들이 우리 이동평균선 분석에서 배웠던 가장 기본 추세, 바로 60일 이동평균선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네. 이제 60일 이동평균선은 이제 가장 큰 기본적인 추세를 의미하는 거고요. 조금 더 단기적으로 본다면은 60일 이동평균선 이외에 20일 이동평균선을 또 함께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60일 이동평균선하고 20일 이동평균선과 얼마만큼 현재 주가가 많이 벌어져 있느냐, 경우에 따라서는 너무 많이 올라가면은 또 이격을 좁히러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다시 본 추세대로 진입을 하기도 하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너무 많이 떨어지면 또 올라가기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이격도 분석이라는 것은 결국 이러한 60일 이동평균선 또는 20일 이동평균선하고 몇 퍼센트 떨어져 있느냐 하는 부분들을 계산을 한 겁니다. 네. 백분율로 계산을 하는 거니까 계산은 뭐 여러분들이 너무나 쉽게 하실 수 있고요. 또 이것을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하실 필요는 없거든요. 바로 차트로서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러한 60일 이동평균선하고 20일 이동평균선을 어느 정도 떨어져야지 과매도 되었느냐 또는 과매수 되었느냐 하는 그런 평가를 하게 되는 기준이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상승 국면하고 하락 국면에서의 기본적인 그 비율에 대한 어떤 적정 기준은 사실 좀 다릅니다. 상승할 때는 조금 더 높게, 위에를 높게 좀 두기도 하고요. 또 하락 추세가 진행이 될 때는 반대로 아랫부분을 조금 여유 있게 두기도 합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면은 대략적으로 20일 이동평균선 기준으로 보면은 대략 한 5% 정도? 종합주가 지수 기준으로 보면은 5% 정도를 평균치로 보시면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은, 네. 깨끗하게 지웠죠? 네. 네. 5%가 뭘 의미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네. 솔로몬님. 예를 들어서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움직이고 있는데 이제 20일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하면요. 이 20일 이동 좀 크게 써야 되겠죠? 20일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 20일 이동평균선하고 현재 주가하고의 이 괴리가 5%, 이 기준에서부터 5% 이상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네.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으려고 하는 압력이 강해진다는 얘기고요. 반대로 또 주가가 최근처럼 이렇게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20일 이동평균선은 지금 이제 서서 이렇게 꺾어지고 있는데요. 주가가 지금 이렇게 단기적으로 급락을 했죠. 그러면은 이 부분, 지금 현재 주가 수준하고 20일 이동평균선하고의 이 괴리가 5% 이상 많이 떨어져 있으면은 다시 좁혀지려는 네, 이 기준값으로 5% 네. 이상 떨어져 있으면은 이 주가가 다시 위쪽으로 이 20일 이동평균선을 향해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성질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과거에 이동평균선 분석을 배웠었을 때 수렴과 발산의 그런 성질을 갖다 그대로 적용을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렇게 보시면 이해가 쉬울 텐데요. 우선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한번 상승 국면과 하락 국면 에서 어떤 기준을 일반적으로 채택하고 있는지 준비된 화면을 통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보시면요. 상승 국면일 경우에는 20일 이동평균선이 대략적으로 한 6% 이상 올라가면은 과열이라고 평가를 하고요. 또 반대로 2% 이상 떨어지면은 오히려 과매도 되어서 오히려 그때 주식을 사야 된다 하는 그런 관점을 가지게 됩니다. 60일 이동평균선의 경우에는 상승 국면일 때는 60일 이동평균선이 훨씬 더 정비열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60일 이동평균선이 밑에 위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60일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에는 20일 이동평균선보다는 기본적으로 한 10% 정도 더 높은 수준으로 둡니다. 그래서 한 116% 정도 이상 벌어졌을 때만 과열로 평가를 하고요. 또 떨어질 때는 60일 이동평균선으로부터 약 2% 정도 밑으로 떨어지면은
그때가 또 매수 시점이다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준 상승 국면일 때 이러한 기준을 두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락 국면일 경우에는 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락 국면일 경우에는 주가가 역배열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20일 이동평균선이 아래로 내려가는 그런 과정들인데요. 그때는 오히려 20일 이동평균선 위로 약간 올라가면은 경계를 하라. 오히려 20일 이동평균선을 위로 올라갔을 경우에는 오히려 그때가 매도 시점이 될 수도 있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고요. 반면에 92%, 약 8% 정도 더 많이 떨어져야 되겠죠. 그죠? 그 정도가 되어야지 비로소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기준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102%, 92%라는 그런 기준값을 두고 60일 이동평균선으로 기준을 볼 때는 60일 이동평균선으로부터 약 떨어지는 국면입니다. 대세 하락일 때 4% 이상 올라가면은 매도를 해라. 또 밑으로는 약 12% 정도 과매도 되면은 매도를 하라. 이런 그 기준을 일반적으로 두게 됩니다. 과매도면 이제 매수를 하라는 신호가 아니고요. 예, 과매도라는 것은 매수하라는 얘기입니다. 매도가 네. 지나치게 과하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런 경우에 과매도라는 의미는 지금부터 매수가 좋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솔로몬님, 네. 20일 이동평균선과 60일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제시를 하셨는데요. 네. 이 두 기준을 둘 다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하나만 골라서 봐도 되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단기적으로 보면은 네. 20일 이동평균선을 가지고 평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20일 이동평균선이 이제 빠르게 변화가 되는 부분들이니까 네. 단기적 관점에서는 20일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과매도, 과매수 상태를 평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약간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의 경우라면은 60일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설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솔로몬님. 차트 통해서 좀 확인을 해보면 안 될까요? 네. 그러면 제가 네. 차트를 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HTS 화면을 보면서 제가 좀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네. 네. 지금 그렇다면... HTS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더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약간 값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는 거니까요. 네, 그러면 예. 이격도 차트도 종합지가지수 창에 띄워놓고 봐야 되겠네요. 네, 지금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네. HTS 화면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면은 이제 20일 이동평균선이 지금 보면은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냥 빠른 속도로 내려오고 있습니다만은 이 20일 이동평균선 지금 위치를 제가 표시를 하면요. 네. 솔로몬님. 아, 잠깐만요. 제가 이게 평균선 가격을 조금 다시 수정을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잘못되었습니다. 솔로몬님. 네, 저 예. 이격도 차트상에서 분홍색 네, 선이 예. 의미하는 게 20일 이동평균선인가요? 네. 아, 위에 저 분홍색 선이 60일 이동평 이격도고요. 네. 예, 파란색이 아래 있는 파란색이 네, 그렇습니다. 20일 이동평균선을 나타낸다고 네, 예. 하십니다. 예. 차트를 통해서요. 이격도를 가지고 어떻게 판단을 해 보는 건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다시 제가 데이터를 수정을 했는데요.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지금 제가 이렇게 노란색 원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이 지금 20일 이동평균선의 값입니다. 네. 즉 다시 말하면은 이 20일 이동평균선하고 현재 오늘 종가 저 아래에 있죠, 그죠? 예, 종가하고 얼마만큼 몇 퍼센트 떨어져 있느냐 하는 기준이거든요. 지금 보면은 20일 이동평균선은 약 1650선에 있고 지금 종합주가지수는 1550선, 약 100포인트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느냐 이렇게 보면은 지금 이 파란색 선이 지금 이 이격도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이 파란색 선은 현재 대략 93.4 밑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93 정도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요. 많이 떨어져 있는 부분들입니다. 아까 저 제가 상승 국면하고 하락 국면일 때 기준이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은 그러면 과연 상승 국면인가 하락 국면인가를 먼저 또 기준을 세워봐야 되겠죠? 솔로몬님, 네. 다시 한 번만 정리를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네. 저 화면상으로 네. 가운데를 딱 나눠서 위쪽에 있는 게 이격도고요. 네, 예. 분홍색이 60일 이동평균선을 의미하고 네, 예. 파란색이 20일 이동평균선을 의미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밑에서 봤을 때 저기 네. 지금 붉은색 부분으로 되어 있는 게 20일 이동평균선이고 네, 예. 오늘 종가 기준으로 차이가 한 100포인트 정도 난다. 네, 예. 그러면 그거를 이격도로 봤을 때는 몇 퍼센트 정도 내신다고 하셨죠? 약 7%, 6%에서 7% 정도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예, 1650선에서부터 1550선까지 기준으로 보면은 네, 그 정도 이제 프로테이지가 나오겠죠. 그러면 하락 국면일 때 20일 이동 평균선을 기준으로 8% 이하면 과매도 국면에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 근데 그 하락 국면이라는 게 네. 20일 이동 평균선이 하락이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큰 대세 추세가 하락이냐 상승이냐를 기준으로 두게 되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승이냐 하락이냐의 그 기준은
60일 이동평균선을 가지고 추세선이라고 얘기한다고 이동평균선 분석할 때 말씀을 드렸었죠. 네. 그러면은 지금 60일 이동평균선은 지금 이렇게 옆으로 행보하고 있는 파란색의 선입니다. 지금 행보하고 있는 파란색 선이 그렇다면요. 대세의 네. 상승이나 하락으로 구분을 할 수가 없겠네요. 예, 그래서 지금은 기본적인 지금 대세 하락이다, 대세 상승이다라고 지금 평가를 하기보다는 이 60일 이동평균선이 옆으로 행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추세에 대해서는 우리가 중립이라고 놓고 보자. 그러면은 평균적으로 보면은 중립으로 놓고 봤을 때 평균적인 이격에 대한 과매도 시점은 5% 정도로 설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약 95% 정도 이하가 되면은 과매도 되어 있다라고 평가하겠죠. 근데 조금 전에 위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지금 94 밑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보면은 지금 이 파란색 선이 과매도 되어 있는, 그러니까 지나치게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 있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는 단기적으로 조금 더 불안한 부분들이 나올 수는 있지만은 지금 시점에서는 단기 낙폭이 과다한 그런 평가 수준이기 때문에 매도 대응 자체가 지수 기준으로 보면은 매도 대응 자체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단적으로 지금 현재 위치가 과연 얼마만큼 그러면 과매도 되어 있는지 과거랑 한번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네. 제가 한번 쭉 이 수준하고 한번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이렇게 지금 파란색 기준으로 제가 선을 그어놨는데요. 이 보시면은 적어도 이 파란색 기준으로 보면은 제가 노란색 오랫동안 보이시죠, 그죠? 네, 보이시는데 지금 보면은 작년 3월 달에 지수가 1000포인트 밑에 있을 때 예, 그때 단기적으로 아주 과매도 되어 있던 시점을 제외하고 보면은 적어도 1년 기간이라는 1년이라는 시간 내에서 단기적으로는 가장 많이 빠른 속도로 주가가 빠졌다라는 것을 지금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 시점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 기준으로 보면 파란색 기준으로 보면은 1년 내에 가장 파란색이 지금 현재 위치하고 있는 이 부분들이 가장 많이 낮게 떨어져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적어도 1년이라는 기간을 두고 봤을 때 이격도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이 오히려 매수 시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더 많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그 리먼 브라더스 사태처럼 미국의 금융 위기가 왔을 때는 정말 뭐 끝도 없이 떨어졌던 적도 있습니다만은 과거 많은 대부분의 경우에 보면은 이 95선 밑으로 떨어졌을 때가 단기적으로 보면은 거의 다가 매수 시점이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은 아주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다. 이격 기준으로 보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다는 얘기죠. 네, 이렇게 이격도 분석을 통해서 보니까요. 지금이 대세 하락장도 아니고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이용해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자, 오늘 일반 개인 투자자들의 접근도가 높은 이격도 분석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솔로몬님, 네. 내일 시작하기 전에 다시 한번 정리 부탁드릴게요. 좀 어려운 것 같아서요. 아, 이격도 분석이요? 네. 아, 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속성상 많이 떨어지면은 원래 추세로 회복하려는 속성이 있고요. 또 많이 올라가면은 다시 조정을 받아서 원래 추세대로 복귀하려는 그런 흐름들, 속성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또 떨어질 때는 계속 떨어질 것 같고 또 올라갈 때는 계속 올라갈 것 같은 게 투자자들의 일반적인 심리입니다. 그러나 현재 시점에서의 최근에 많이 떨어진 부분들은 적어도 우리가 조금 전에 HTS 화면상으로 살펴보았듯이요. 최근 1년 내에서는 가장 많이, 단기적으로 가장 빠르게 떨어진 그런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 11월 말에 두바이 사태 때 주가가 장중에 엄청나게 급락을 했었던 상황이 있었죠. 네. 그때보다 오히려 지금이 오히려 단기 낙폭이 더 과도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격도 분석은 기본 추세로 복귀하려는 흐름들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는,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머지않아서 다시 일정한 수준으로 회복을 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오게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과매도 상태에서 추격 매도 대응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격도 분석은 내일 시작하기에 앞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오늘도 역시 돌발 퀴즈를 드려야겠죠? 잘 들어보세요. 자, 문제입니다. 주가가 기존의 추세 흐름에서 벗어나지 않는, 벗어나 있는지를 평가하는 지표는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주가가 기존의 추세 흐름에서부터 얼마나 벗어나 있느냐를 평가하는 지표는 무엇일까요? 1번, 이격도 분석. 2번,
궤도 이탈 분석입니다. 자, 정답을 아시는 분은 무료 문자 메시지 015-8500-111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화면의 우상단에도 참여 방법 계속해서 나가고 있죠?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이리츠 증권 방송에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여러분의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이죠. 고수는 해결사를 이어갑니다. 네, 오늘은 어떤 분과 전화 연결이 되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어떤 종목을 상담해 드릴까요? 네, AP 시스템. AP 시스템이요? 네. 네, 매수가 비중을 좀 여쭤볼게요. 매수가는 5,210원. 5,210원이요? 네. 네. 비중은 40%예요. 40% 정도요? 네. 소프트웨어 관련 업체라고 알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종목에 관심을 갖고 계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관심이 아니라요. 이게 우주항공급업이라 해가지고 이제 나라 항공업이 6월달이나 5월달에 발사를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좀 기대 좀 하고 좀 사봤는데요. 그냥 신통치가 안 돼요. 네, 그러세요? 그렇다면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나 언제까지 회복이 될 수 있을지 앞으로 더 갈 수 있을지 이런 점들이 궁금하시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장기 투자는 또 어떨는지 또 선가와 매수가를 좀 정확히 좀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기적으로 갖고 계셔도 되는 종목인지 저희가 꼼꼼하게 진단을 좀 해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솔로몬님. 네. AP 시스템이요. 네. 조금 전에 말씀 우리 시청자분께서 아시고 계시듯이 우주항공 관련 테마주로서 움직여왔습니다. 동사에 대해서는 실적 자체가 불확실합니다. 네. 물론 이제 최근에 그 작년에도 저희 한국항공우주연구원으로부터 수주를 해서 인공위성 그 뭐 조립 부분에 사업 참여도 하고 해서 이러한 그 우주 항공 관련 테마주 중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꼽히는 그런 종목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까지 이 기업은 적자 기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장성이 있다라고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긴 하지만은 실질적인 성장성이 어느 정도 될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평가를 내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종목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이제 그 증권사 쪽에서 분석 자료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렇게 신뢰할 만한 분석 자료가 최근에 발표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은 기업의 가치라든지 또는 성장성에 대한 검증보다는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에 의해서 주가가 흘러가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또 기관들 매매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세력들에 의해서 주가가 급등락을 보여주는 그런 특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이긴 합니다. 지금 그 사셨던 가격이 5,200원대라고 하셨으니까요. 사실 아직까지는 이익 상태이긴 합니다만은 이 종목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시라고 말씀드리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게 또 권해드리고 싶지도 않은 것이 제 개인적인 바람이기도 하고요. 네. 따라서 이 종목에 대해서는 수급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글에 가려서요. 조금 그 거래량 화면들이 조금 안 보이는데요. 잠깐만 그 거래량 화면을 좀 보일 수 있게 하면은 좀 설명이 쉬울 것 같은데요. 네. 단기적으로 5일 이동평균선에 의해서 지금은 지지를 받고 있어서 추세가 완전히 깨어졌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이 종목이 고점을 돌파해 나가기 위해서는요. 적어도 지난 2월 3일 날 대량 거래가 터졌던 그리고 고점을 찍었던 그 수준의 거래량에 버금가는 상당한 거래량이 수반이 되어야지 이 당시에 물려있던 매물들, 대기 매물들을 받아내면서 올라갈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을 텐데요. 만약에 거래량이 오늘은 좀 비교적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이후에 거래량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늘어나야 된다라는 조건이 붙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거래량이 여기서 더 이상 증가하지 못하고 거래량이 오히려 감소세로 전환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의 상승 추세는 꺾여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또한 단기적으로 5일 이동평균선을 이탈하게 된다면은 리스크 관리를 충분히 준비를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단기 기술적인 관점에서 5일
이동 평균선의 가격의 위치, 그리고 거래량의 수반 조건, 이러한 부분들을 함께 고려하셔서 단기적인 대응을 하실 것을 보내드리고자 합니다. 네, 도움이 잘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종목 중에 한 종목을 골라봤는데요. 닉네임 이쁜이 모친님께서 삼성물산을 64,5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은 20%를 갖고 계시다고 합니다. 솔로몬님, 네. 이 종목은 56,300원에 오늘 종가를 찍었네요. 네. 최근에 건설주들에 대한 하락이 다른 업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심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건설주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부분들을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은 주택 관련 경기에 대한 어떤 회의적인 평가, 그리고 또 해외 수주 모멘텀이 조금 약화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이제 긴축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또 해외 수주가 지속적으로 늘어난다 하더라도 저가 수주 경쟁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영업이익률이 그만큼 뒷받침이 될 것인가 하는 이제 그런 우려감 때문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물산은 단기적으로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낙폭이 좀 심화되었던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반전의 어떤 뚜렷한 시그널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기술적으로도 보더라도 아직까지는 조금 아래쪽 부분에서 약 5만 4천 원대 부분에서의 기술적인 지지가 조금 남아있는, 테스트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은 지금 현재 5만 6천 원대이긴 하지만은 시장 상황에 따라서는 5만 4천 원대까지도 밀려 내려갈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삼성물산에 대해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 종목에 대한 시장 컨센서스,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각 증권사에서 분석하고 있는 삼성물산에 대한 적정 가격에 대한 평가는 평균적으로 보면 약 7만 원 선 정도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적어도 지금 기준으로 보면 주가가 부담스러운 상황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러한 종목들의 경우에는 시장 리스크, 즉 다시 말하면 시장이 조금 진정이 된다면 충분히 반등은 나올 것 같습니다. 사셨던 가격이 64,500원이니까요. 비교적 제일 고가권에서 매수를 하셨습니다. 네. 이 부분까지는 좀 올라가기는 단기적으로는 좀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1차적으로는 6만 원 선에 대한 저항이 굉장히 강하게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6만 원 선 정도에 올라왔을 때 다시 한번 어떤 전략을 가져갈 것인지, 그 당시에 시장 상황은 어떤지 그 시점에서 다시 한번 곰곰이 되짚어보시는 그런 기회를 가져보시는 것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솔로몬님. 네.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시 한번 돌발 퀴즈 문제를 알려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주가가 기존의 추세 흐름에서부터 얼마나 벗어나 있느냐를 평가하는 지표는 다음 중 무엇일까요? 1번 이격도 분석, 2번 궤도 이탈 분석. 자, 오늘 강의 열심히 들으신 분들이라면 누구든지 맞추실 수 있으실 겁니다. 무료 문자 015-8500-1110번이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자, 대박클럽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틀 연속 코스피 지수가 조정을 받으면서 많은 분들이 마음이 불안하실 것도 같습니다. 주식 투자에는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말이 다시 한번 가슴에 와 닿는데요. 자, 여러분도 내가 내 마음처럼 움직이지 않는 주식을 보면서 답답해하기보다는요. 조금은 긍정적으로 사고하면서 다급한 마음을 추스려보는 건 어떨까 생각됩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좋은 소식들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